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들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승표 부장과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캐스터 협상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캐스터가 발동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최근 미국과 유럽 또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글로벌 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오는 3월 1일부터 미국의 실캐스트가 가동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도 미국 증시의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일단 소폭 상승에 그친 것도 미국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문제, 즉 실캐스트에 대한 경계감이 점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도 경기 회복에 있어 현저하게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시퀘스트가 현실화되면은 국방 예산 삭감으로 2만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이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등 미국에서 1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권이 실캐스트 이슈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부터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미국의 정부 지출은 국방비 460억 달러와 교육, 주택, 건설 등 일반 예산 부분에서 390억 달러를 앞진 850억 달러 규모의 자동 삭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정부 지출이 매년 1,100억 달러씩 8년간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가 자동 삭감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요. 미국의 올해 전체적인 재정 감축 규모는 1,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는 작년 명목 GDP 기준으로 대략 1%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정치권이 실캐스트의 가동을 막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 경제에 충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작년 4, 4분기 정부 지출 규모가 425억 달러 감소하면서 GDP에 대한 기여도가 -1.3%포인트로 감소함에 따라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 감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이 감소된다면 현재 반등이 기대되는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서 매분기 미국 GDP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퀘스터는 3월 1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미 정치권이 그 전에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실캐스터 가동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권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은 시퀘스터 시행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미국 정치권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방 부분의 지출을 감축하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회 보장비 지출을 유지하는 대신에 증세를 통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은 국방 부분 대신에 사회보장 지출을 감축하고 부자 증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정치권의 합의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퀘스트 문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퀘스트의 전격적인 시행이 경기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국민적 비판을 미국 정치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 재정 절벽 관련된 스몰 딜의 경우와 같이 일단 시퀘스트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이후에 협의 과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시퀘스트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 연기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만약 시퀘스트가 연기가 된다면은 당장의 재정 지출 삭감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은 회피할 수 있겠지만은 대략 두 가지 정도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퀘스트 연기 이후에 지역성 관련된 불확실성에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과 또 중장기 재정건전화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함에 따라서 국제 신평사들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 말 스몰딜 당시 겪은 효과를 인해서 금융시장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정치 불확실성 뉴스가 최근에 안정된 흐름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예산안 부채 한도 또 예산 결의안 등 앞으로 재정 관련 일정이 큰 잡음 없이 넘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의 그 스탠더드 앤 푸어스사에 대한 제소 영향으로 국제 신평사들의 움직임은 한층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도 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스캐스터의 합의 가능성까지 오늘은 이 미국 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